오징어 게임의 457번 참가 예정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457번입니다. 네. 네. 오징어 게임이 현실이 있다면 당장 457번 한다? 네. 서 있죠. 456번까지 받았기 때문에 예. 제일 빠른 게 457번 아니겠습니까? 아, 네. 1번이다? 네. 무조건이죠. 아, 정일남. 그렇죠. 어, 그렇게 되네. 예. 네. 어허. 절박한 인생이에요? 아, 뭐 태어나서처럼? 네. 제가 봤을 땐 제가 거의 그 탑 10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거기 있는 사람들 딱 보고 있으면 약간 좀 크게 뭐 달라 보이지 않고 예, 예. 늘 봐왔던 모습들이고 전 굉장히 친근하더라고요. 주변에 잘못된 애들이 많잖아. 딱 보고 있으면 어 그럴 수 있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. 채팅창에 이번 게임은 상대의 머리카락을 먼저 잡는 쪽이 이깁니다라고. 좋은 게임이다. 예. 네, 좋네요. 아하, 강남에서 가장 잘못된 남자라고 하신 분 있고. 예. 그래도 강남이네요. 출생지 이제 사는 것만 강남이고 예. 예, 아마 죽는 것도 강남. 거기서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는 하하, 그런 단계죠. 그렇군요. 네. 어, 몇 단계까지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혹시? 본인의 저는, 생존 능력? 아, 만약에 똑같이 게임이 이렇게 있다면 확실한 건 1단계 2단계는 죽지 않습니다. 오. 어떻게든 남을 이용하죠. 그러다가 3단계 아주 비참하게 죽을 것 같습니다. 진짜로. 그래요. 거기서 이혼자 만나는 거 아니냐고. 아, 그 친구를 제가 아마 이용해서 먼저 죽일 수도 있어요. 아, 막판까지 그분과 함께 가는 게 아니고 친한 척을 하다가 아. 결국은 어. 친구가 이제 이혼이 안 되니까 이제 절교를 하면서 그 친구를 보내고 저도 이제 결국 누구 때문에 죽게 되겠죠. 형은 잘 때 어, 바리케이트 같은 거 치고 자라고 질문 있고. 아, 예. 그럴 수 있죠. 그래요. 아, 이혼자 만나가지고 아, 형 용국이 형. 근데 보인다 진짜 그렇게 네. 될 것 같아요. 그래요. 네. 어, 정용국 씨만의 색다른 접근이 돋보이는 오징어 게임 리뷰가 그 땡큐브 옛썰맨 채널감이 있습니다. 제가 봤던 시선은 예. 약간 이런 거였어요. 잘못된 사람으로 이제 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아 저렇게 모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치장을 안 했지? 이렇게 남주 여주면 좀 예쁘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도망다니는 사람은 본인을 가꿀 시간이 없습니다. 그런 게 저한테 계속 보이는 거예요. 예. 그걸 얘기를 했죠. 공감돼. 그래요. 네. 조회수는 높습니까? 아 바닥이에요. 아, 예. 조회수도 같이 죽는 것 같습니다. 잘못된 리뷰. 네. 아 9993님 용국이 형 오징어 게임 코인 타세요. 곱창집에서 후식으로 달고나 같은 거 만들어서 서비스로 나눠주시면 어때요? 코인 어떻게 타는 건가요? 지금 바닥을 타고 있어요. 내리막을 타고 있고 예, 예. 달고나는 제가 뭐 사 먹을 돈이 지금 조회수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, 코인도 될 사람들이 탑니다. 안 되더라고요. 예. 네. 어설프게 코인 타자 그러면 큰일 나요. 저는 만약에 오징어 게임이 못 간다 그래도 그 공유 씨한테 그냥 따기 맞다 죽을 수도 있어요.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그런 예. 정도로 코인을 타고 있습니다. 1001님 용국님 잘 나가던 시절에 광고 찍은 적 있으세요? 잘 나간 시절은 없었고요. 예. 광고는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대부업 광고. 어, 그때 아 실제로 어, 찍었잖아요 제가. 제가 뭐 땡이라고 하긴 팩트니까. 네. 예. 근데 중요했던 건 이제 제가 그 대부업을 쓰고 있었어요. 고객이었지. 그랬다는 거. 팩트를 얘기한 거니까. 네.